심리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우 중도 합작 토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베네디 대표님이 가는 데마다 큰 화제와 또 이슈를 몰고 계시는데요. 정말 바쁘시고 또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안진걸TV나 우유종TV나 인사이트TV는 작은 TV인데도 매주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미디어워치에 벌써 천여 명 가까운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좀 있으면 뭐 몇천 명 늘어나 계시겠죠. 예, 안진걸TV, 우종TV, 인사이트TV, 미디어워치로 이렇게 함께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베네 대표님, 방금 전에 매불쇼 올라갈 텐데, 생방송이 아니라 예, 녹화하고 오신 건가요? 어제 녹화해서요. 오늘 2시에 실명 나갔고요. 근데 제가 벌써 지금 몇십만이 봤던데요? 또 5시에 제가 10호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예, 10번까지? 마무리하는 것 야, 같습니다. 정말 대단, 정말 부지런하세요, 보면요. 예, 뭐 그래도 뭐할건 해야 되니까 지금 알릴 그러니까요. 것도 빨리빨리 알려야 예,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만 시간을 좀 끌게요. 왜냐면 베니 대표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 들으러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좌우중도합작 토크의 핵심 좌파, 임세현 대변인님은, 아, 이분이 오늘 낮 12시에 김성수 TV도 못 나가셨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서 어머니랑 그 병원 갔다가, 어머님이 병원에서 수발하고 계시고, 임세대는 애를 둘 키우니까, 또 베니 대표님은 나중에 셋을 낳으실 거고, 임세대 대표님은 미리 둘 낳은 애국자들인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줘야지 방송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일한다는 게그 엄마든 아빠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내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민생 예산 깎고 복지 예산 깎는 윤석열 같은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빈곤 포르노나 찍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정말 국내의 출생률과 노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나경원 같은 사람을 저출생 고령화 위원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짚고, 그래서 임세현 대표님 좀 이따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대한 애정과, 특히 미디어워치 매니저 대표님과 미디어워치 팬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임세현 대변인께서. 또 미디어워치 팬들 또 유독 임세현 대표님은 아니, 왜냐면은 많이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촛불 진영 인사 중에서 제 책을 거의 정독한 사람이 거의 밑줄 최초예요. 긋고 정독한 사람이 다 최초예요. 읽고 심지어 질문을 뭐 몇십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날 다 하지는 못했는데. 물론 이제 그 김용민은 뭐 미리 읽었지만 그 거긴 저하고 좀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오랜 친구기도 생판 하고. 예. 모르는 사람이 제 책을 정독한 촛불 진영을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게 보셔도 좋지 않나. 아니,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생판 모르는 임세현 대변인이,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비판됐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이 직접 책을 다 읽고 와서 조목조목 물어봤을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때, 김용민 이사장은 제가 강동서 프로그램 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 책을 읽으라고 제가 협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강동서라 하면서 이거 했죠. 읽었던 거고 거기는. 아, 예. 아유, 어느덧 쭉쭉 지금 우리 우희종 교수님 TV, 인사이트 TV, 미디어워치 TV까지 쭉쭉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벌써 미디어워치 TV는 1,000명이 넘어가고 계세요. 아까 이제 10호기에서는 수천 명 보시다가 잠시 나가셨다 또 다들 지금 들어오고 들어왔고요. 계시는데. 그 매불쇼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태블릿 기자회견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동환 변호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제 주범들 고발 기자회견은 안진걸 최대집 김용민 변희재 4시 한다 그랬더니 안 믿어. 아, 제가 갑니다. 고발 최욱 기자회견. MC하고 저 신장식 변호사하고 최진봉 교수하고 안 믿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안 믿어. 그러니까 저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한번더 이야기 드리자고요, 일정은. 그러니까 이제 베니 대표님하고 임세은 대변인하고 제가 좌우 중답작 토크 다섯 번째 하고, 또 내일 아침에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유용하 교수님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안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요 토크를 하는데, 저희가 나름 합의를 했습니다. 좌우 중도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시비를 걸지 말자. 그 부분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났고 현재 탄핵까지 있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만 그 탄핵 과정에서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이 단죄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것이나 실정부 위반된 것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 야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아예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아예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정치 공작이나 증거 조작까지나 사건 조작을 한게 한두 개라도 있다면, 그 부분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그것이 태블릿 PC 1이든 태블릿 PC 2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김용민 목사님이나 임세현 대변인 책을 다 정독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신 거고요. 저 안민석 의원까지는. 근데 저는 변희 대표님이 저한테 책을 더 쉬운 책이 있다고 아직 읽지 말아 그래서 저는 그 요약 팜플렛만 하고 내용만 읽었어요. 그 미디어 기사만. 그래서 대충 알아요. 뭐 김한수 씨 것으로 추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청와대 행정관. 그래서 저도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그렇다면 사실 뭐 헌재 판결문이나 그 다음에 뭐 국회 탄핵 사유에 뭐 태블릿 PC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게 언급이 안 돼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태블릿 PC를 혹시 이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정치로 죽이기로 아예 맘먹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는 최순실 그룹을 죽이려고 증거를 하나 새로운 것을 더 조작했다면 그것은 진상을 밝혀내서 그런 짓은 못하게 해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도 잘못한 것으로만 비판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환 변호사 측이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기자회견까지 저희가 갈 수는 없죠. 저희들이.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변희 대표님이 고발한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다면 제가 가서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이렇게 했고 그게 12월 7일 그 덕수궁 옆에 있는 상현재라고 원래는 언론재단 언론재단을 잡았는데 예. 아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취소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것도 여러분 진짜 웃긴 건데요 변 대표님보다는 제가 이건 해줘야 돼요 변희 대표님이나 그 정통 보수 그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심지어는 아주 강경하게 비판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같은 데 다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 빌려줬어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비판은 국민 스포츠다. 겁먹지 말고 비판하셔라. 그래야 민주주의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 때 약간 뭐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프레스센터 그러니까 제가 태블릿 PC 기자회견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6년 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했어요. 했죠, 하셨죠. 심지어 제가 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자마자 바로 특검 발의 위한 것도 했어. 그 사실 왜냐하면 이제 프레스센터는 정치 인사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정치 인사가 무슨 창당이나 무슨 뭐 당원 연수교육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치는 언론사예요, 법적으로 등록된. 맞습니다. 언론사가 행동. 대표님도 따로 계시잖아요. 예, 네, 당연히 이제 그거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국회의원과 함께 그 당시 이제 그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과 같이 특검법 발의 들어간다 태블릿 그것도 했어요 프레스센터는 문재인 정권 때 얘기 네. 근데 이번에는 태블릿 진상규명 솔직히 그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 그 애초에 끝났을 거여서 솔직히 그 얘기 빼고 태블릿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니, 그 자체를 그냥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다 보면 그 조작한 세력이 있다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고발도 되는데 우리 고발은 빼놓고 네. 진상규명만 했는데도 그 자체를 이틀 뒤에 그냥 삭제를 시키면서 나는 그 프레스센터 직원의 얘기가 이거 정치 인사냐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 검찰 수사의 조작에 대해서 언론사로서 파헤친 거다 그랬더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청 때 이러니까 윤 대통령과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건 따로 한번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하셔야 우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기사는 써놓고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어차피 특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특검 수사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변협하고 프레스센터 대관을 취소시킨 그 변협도 안 돼 변협도 안 돼 변협도 얼마나 웃기냐면은 진짜 너무하네요 이동환 변호사가 회원 아니야 네. 회원이 자기 수임한 이분은 수임한 사건이에요 최순실에 의해서 네. 수임한 사건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변협은 아예 이유도 없어 그냥 삭제 그냥 삭제다 7일 11시죠. 예, 네, 덕수궁 윤석열 한동훈 고발 11시. 제가 또 네. 체크 딱 해놨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옛날에도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박영수가 변호사를 맡자마자 완전히 사건을 조작하고 봐주기에 돌입하잖아요. 이 태블릿 PC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청자들 중에는 이제 지금 안진걸 TV, 우종 TV, 인사이트 TV, 위도치 TV 여러분들 보시고 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태블릿 PC는 조작은 아닐 텐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품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증거 조작이나 사건 조작이나 진술 조작을 너무 함부로 하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 점점 이제 간이 커졌어요. 예. 점점 이 윤석열이 조작 수사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축은행 수락 때마다도 슬쩍 빼주는 그래서 정도였는데, 빼주고 박영수가 별로서 맡으니까 예. 빼주고 커피 근데 한잔 이제 먹고 그러면서 나가느냐고. 자꾸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이제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이재명 측근들 수사라는 거 보면은 이제는 증거는 아예 찰 생각도 안 해. 그러게요. 예, 아예 그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진술하고, 두들겨가지고 진술만 그냥 그것도 끝나는. 바뀐 진술. 그게 너무 그것도, 쉬우니까 그게 증거 찾는 거 어렵거든. 네, 튕겨자는 어려워져. 그냥 협박해서 너 30년 살래? 불래? 그러면 불잖아? 진실을 빌면 괜찮은데 네. 없는 사실 지어내기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점점 더큰 조작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도 두 가지 큰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배 대표님이 제기한. 일단, 어떻게 풀려나오는 놈들마다 진술이 다 바뀌냐, 갑자기. 그쵸? 그리고 그놈들이 주범인데 주범들은 다 나오고 왜 종범들이 모조리 들어가냐. 계속 그 언론에만 나오고. 그다음 진짜 50억 받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거냐. 50억 끌려.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더라. 한국일보라든지 이런 중도매체에서도 삭제당했습니다. 50억은 다 어디 가고, 박영수는 어디로 그라인드 다 가고. 사라졌고 지금. 근데 지금 나무기가 지가 막 진술 바꾸다 보니까 막 아무 말 대잔치 나오니까 뭐 김수남한테 50억 줬다는 이야기도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대체 김건희, 최은순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야 수사를 하는 겁니까? 다 봐주기야. 또 최은순 또 봐주기. 김건희 또 봐주기. 이러니 누가 이 검찰, 이 정치 저는 검찰과 그 손을 이 묶겠습니까? 수사를 이제 뭐제 태블릿 수사야 저 달다 외우고 있고 모든 수사 기록을 그리고 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박 대통령 수사도 좀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 수사를 보면 딱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얘네들 그 공문 같은 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조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성남FC 지금 이게 성남FC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체량정보다 네. 성남FC로 이제 마칠 가능성 높은데 아니 그 이미 그 기업들 다 수사를 끝냈어 돈 내는 수사 다 그렇죠. 끝냈는데 그때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공문들이 막 나와 지금 갑자기 네. 네. 1년 만에 없던 공문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거 다 새로 만들어서 겁니다 조작해서 그래 저희 같은 경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 신규 계약서 태블릿 계약서도 위조했거든요 예. 그럼 그까짓 거뭐 두산이고 네이버 공문 하나 만드는 거는 일부러 만들죠 당장 그런 그러니까 그 것들 이제 계약서 위조라는 건 간단히 요약하면 김한수가 원래 만들었을 텐데 딴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거 약간만 그것만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아그 계약서 말 유인물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있더라 제가 봤는데. 아, 그 계약서는 뭐냐면은 그 원래는 김한수가 돈을 다 냈어요 그렇죠. 태블릿에. 근데 예. 돈을 낸 놈이 실사용자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돈을 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는 회사에서 자동이체한 것처럼 조작을 해놓은 근데 거예요. 그 회사는 자동이체한 기록은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없고, 예, 진짜 거죠.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 신규 계약서 같은 경우는 SKT의 기비에 있기 때문에 SKT와 정말 긴밀히 유착해서 한마디로 좀 조작해가 만만치 않은 걸 조작했다 걸렸는데 지금 발견했다는 두산의 그 공문은 그냥 만들면 돼 지들이 두산 예. 공문은 보관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지금 기업체를 털어서 그리고 기업체가 이재명이 협박당해서 돈을 냈다는 걸 증거는 다 끌어냈고 이미 이재명이 예. 증거는 이제 공문은 지들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산그룹 관계자가 지금 무슨 협박을 받았는지 뭐 말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룹을 죽일 수도 있는 놈들이니까. 왜냐면 그 두산 본사는 저쪽에 성남시에 있는데 왜 두산 본사를 터냐고 네, 악플을 그러니까. 두산 본사를 터니까 갑자기 말이 그렇지. 바뀐 그러면 거고 본사 입장에서는 야야야 가서 너 당연하죠 빨리 예. 진술 협조해 줘라. 그리고 왜 나중에 본사를 선진 털었더니 시켜줄게. 공문이 나오냐고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기잖아요 설마 대한민국 같은 국가의 검사가 설마 그럴까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안 믿어 기자들도 잘안 믿어 이런 아니 것들을 저는 이 외에도 너무나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아니 윤석열 한동훈 집단의 정치 조작을 많이 알기 때문에요. 저도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디어워치 애독자 애청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할때 검찰총장을 할때그 나경원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가 됐거든요. 동작 선거 안에서. 근데 이 선거법은 변 대표도 알지만 허위학력 기재를 굉장히 무선죄로 보잖아요. 무고죄로 보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두 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동작 선관위가 나경원을 수사했어요. 수사를 했어요. 보통 선관위가 수사를 하면 유죄 나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 선거법 전문가인데. 근데 나중에 중앙지검 기소한 사람 누구냐면요. 나경원이 아니라 나경원 보좌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어떻게 나경원을 동작선관위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기소는 보좌했냐. 보좌관이 나경원한테 말 없이 경력을 두 개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말 없이 내가 말 없이 전그그
집집마다 동네마다 붙이는 벽보, 그다음에 팜플렛 두 개의 이 두 개의 주요 유인물에 그것도 두 개의 주요 경력을 조작을 변대빈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변대빈 선고도 해봤으니까 아니, 해봤어. 예. 후보자한테 허락도 없이 경력을 두 개를 누가 조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저도 그때 경력에서 약간 문제가 돼가지고 했었을 때 저는 내가 했다고 했어. 내가 서 무죄 받았는데 내가 했다고 했어. 예. 경험 있으신거나. 예. 아니 그냥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 벽보가 그 선거 운동비에 굉장히 큰 액수를 차지해요. 가장 중요하죠. 예. 그걸 몇만 장을 뿌리기 때문에 예. 그걸 후보자가 마지막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다. 내가 찾아보면 나와요. 나경원 대신 보좌관 기소 해가지고 와 너무 황당하더라. 근데 검찰은 이런 짓을 해내는 놈들이에요. 이런 짓을 자행하는 놈들.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바이든으로 들렸죠. 네 바이든. 근데 날리면 안 들으면 처벌한다 하고 있죠. 아, 고소 들어갔죠. 아 지금 들어갔죠. 자 이번에 김건희 빈곤 포르노 조명 그거 그림자 다 보이죠. 네. 근데 조명 안 썼다 다 처벌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정도 하는 애들인데 그까지 공문 조작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러니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해서 MBC를 허위사실로 두 번 고발하고 전용기에서 못해 요건값 안 받고 내리고 심지어는 뭐가 악의적이냐 그러니까 아예 이제 도스티빙도 중단하고 처벌해라고 MBC 기자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죠 방금 그 빈곤 프로그램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명을 정말 사진가들은 조명이 두 개가 설치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진 전문가들 본인들은 그 집 조명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집 조명도 조명이지 그러니까 집 조명도 조명인 아니, 거고 근데 조명이 예. 움직여 예. 오늘 그 서울에서 우리 그 PD가 영상 전문가가 예. 5분짜리 영상을 쭉 보여주는데 조명이 딱 김건희 그럼 잡았다 움직이는 게 다 그렇죠. 보여 김건희 그 얼굴을 부각시 근데 저는 진중권 우리 변희재 대표님한테 혼났던 진중권 씨가 양심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뭐 그런데 갈 수도 있는데 시비 거는 건 웃기다 아니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주요 일정을 포기하고 갔는지가 의문인 거고 그 다음에 양심 남고 이렇게 하겠어요 진중권이 그래도 연출한 건 문제다 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안 하고 연출해 내가 오늘 그 10%에서 진중권이를 완전 박살내고 왔는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기대돼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앞쪽에다가는 지금 김건희 빈곤 포르노 까는 사람들 전부 다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해놓아서 그건 진짜 황당한 거네 불필요한 거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략을 해서 김건희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죽이려 드는 놈들로 아작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다가는 우리랑 똑같이 얘기해 연출을 하고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하고 지가 뜨려고 그러고 성모 마리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남들도 다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뜨려고 그렇죠. 가난애들 이용해 먹었다 둘이 똑같이 편을 놓고서 위에다가는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여성 혐오자고 윤석열 죽이려고 김건희를 의도적으로 잡는 이런 놈들 해놓고 지도 똑같이 비판해라. 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보험을 거는 거야. 양쪽에 앞쪽에다가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한테 보여서 아첨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위험하지 않아. 딱 네. 봐도 이 뒤쪽에다 해놔서 나중에 윤석열 무너지면은 나도 깠다. 요게 양다리. 요 짓을 하고 있는 게 딱 진중권하고 정규재 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정말 좀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죠. 아니. 세상에 저희들만 해도 저희가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평등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김건희 씨가 여성이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 권력으로 비선 권력으로 무속 권력의 실세로서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하니까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지. 김건희가 여성이니까 지금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몰아 그렇게 몰아갑니다. 예, 김건희. 정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완전 달라요. 1편, 2편이야. 그리고 이준석이 마저도 심지어 여성 혐오의 혐의를 받는 이준석 마저도 포르노는 빈곤 포르노 학술용어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마저도 근데 무슨 포르노에 삐리 꽂혀가지고 김건희를 포르노 배우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포르노 배우 그 거기서의 빈곤 포르노에서의 배우는 아이들이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을 포르노 배우처럼 희생시켰대서 아이들이지 예. 김건희는 들고 있는 연출가라고요 요건 여러분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국제 구호 단체의 활동가들이 긴급 성명뿐만 아니라 지금 서명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하면 빈곤 포르노,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또는 어떤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 아이들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악용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그 흐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게 단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완전 이것도 가장 최악의 형태로, 가장 극악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내 성명을 내고 그거는 서명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진중권이가 잘 짚은 물론 제가 먼저 짚은 것들 진중권 따라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건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빈곤 포르노에서의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정면으로 드러내놓고 해서 그 친구들을 이제 포르노 배우처럼 써먹었다 그러는데, 진거리는 소품을 이용했어, 애들을. 지가 뜨기 위한 소품을 이용해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빈곤 뽀름마저 더한 거야, 김건희는 이거. 한발더 나갔어요, 이거. 오늘 한겨레 신문 칼럼도 잘 쓰셨더라고요. 여성 기자님이 오히려 잘,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한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문제 혹시는 김건희를 띄우기 위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소재로 활용했다, 악용했다가 딱 이게 한겨레 오늘 여성 논설위원님의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미 이 논쟁이 끝난 건 없는데, 근데 고소까지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조명 안 썼다고? 예. 네. 조명 쓴거 아니냐라는 장경태 의원의 아니, 조명 의혹이 있다고. 썼는데. 와, 그거 어떻게. 특수조명이 아니라 집조명이었다는데, 그것도 조명은 좀. 아, 조명. 아니, 설령 장경태 의원이 사진가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특수조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게 팩트가 만약에 최종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고소할 사안이 됩니까? 근데 집조명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따져봐야 돼. 형광등 이런 거 이동할 네. 수 있나? 얼굴이 김건희 씨 얼굴이 너무 부각돼서 집중으로 보긴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민들의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비판이, 청와대 비판이 국민 스포츠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고 MBC를 배제하면 이게 확실히 위축 효과가 근데 이제 저렇게 있어요.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또 주특기가 조작이니까 예. 일단 조명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놈들 다 입을 이제 막겠죠. 위증교사를 또 하겠지. 어? 예. 하고 이제 그또 이상한 전문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거는 조명이 아니다, 그림자가 아니다, 또 이상한 짓을 하겠지. 예,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만 봐도 얘네들이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겠냐는 겁니다. 저게 전체 국민이 봐도 조명이 비친 게 보이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밀실에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조작하겠어요, 이거. 다 드러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유, 변 대표님하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주제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까 지금 30분이 굶때 걸렸어요. 제가 텅디 PD님, 임세은 대표님 오고 계시나요? 워낙 팬들이 많이 네, 기다리시니까. 지금 임세윤 대변인님께서 안진걸TV 채팅창에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라고 댓글을 아, 남겨주셨고, 그것도 글을 그리고 남기셨군요. 또 안진걸TV 댓글에서 사랑 DN 이별님께서 네. 임세윤 보기 위해서 월드컵 안 본다고 이 정도로. 아, 대단. 아니, 근데 실제 미디어 업체도 지금 뭐 3,000명 가까운 분들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임세은 대변인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요즘에 또 이분이 쇼츠만 나왔다 막 100만 명 안팎을 막 기록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베니 대표님 여기 누추한 민생경영 사무실까지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소박하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님, 또 최진봉 목사님, 또 예전에 우리 베니 대표님의 KBS 노동자 그 동지들이었던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오신대요. 아, 우리 많이 예, 들어오네.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 방송이 다 못한 이야기는 좌우중도 합작 토크 뒤풀이, 좌우중도 합작 뒤풀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안치호선 운동하면서 KBS 시청자위원을 내가 최연소 시청자 연하실 때. 만으로 29살 할 때, 그때 저를 추천했던 사람들이 이제 언계련 쪽이랑 이제 KBS 노조, 예, KBS 당시 노조위원장, 노동자하고 언론계 그분도 10년 전. 최연소 노조위원장이었고, 예. 저도 최연소 시청자 돼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되게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중문화 평론가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네. 예능 드라마를 맡아서 아주 즐겁게 잘 일했었고, 노조에다가도 제가 이제 정기기구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데, 제가 갑자기 보수로 가니까 이분들이 놀랬지. 깜짝 왜, 놀라셨죠. 왜 갈까? 어? 이렇게 잘해줬고 했는데. 깜짝 그래서 거기서 놀라셨죠. 많이 또 놀란 사람, 양문석 박사도 아직까지 이해 못해, 왜 갔는지를. 양문석 박사. 그게 다 이제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안치선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만나가지고 이제 더큰 일을 하는 거죠. 아, 또 맞습니다. 하필은 또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퇴진시키면요, 우리가 빠를수록 이게 국익과, 오늘 제목이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 정권이거든요. 날마다 이 정권은 빨리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네 대표님하고 저희가 또 선의 경쟁을 할수 있잖아요. 정책 경쟁이나 뭐 정책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좌우중도 합작 토크하면서 싸우는 어떤 신뢰와 매너로,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정치 논쟁, 사회 논쟁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품격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베네 대표님이랑 방송하면 참
즐겁더라고요. 지금 보수는 이 정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썩어 빠져서 완전히 새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제 이 진중권만큼 정말 이 악랄하게 이제 아첨아부를 해야 되는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제 네. 아마 지금 정규재 씨가 그래도 윤석열한테 비판하고 바른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원래 연막이고 네. 실제 전경련 라인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윤석열을 까지 않더니 근데 이제 깐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깐 경력을 만회하려다 보니까 이제 더 크게 아첨아부려야 되니까 이태원 참사를 노린 것 같아. 아 이태원 참사 대해서 이 정규재 씨가 그냥 막말을 갖다 퍼버대는데 이거는 지금 막 이런 수준까지 얘기 들어갑니다. 젊은 애들이 이 엔조이 하려고 1차원적으로 죽은 죽음이다. 근데 난 1차원적 죽음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죽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나 그런 표현을 씁니까? 예. 1차원적 죽음이라는 게 애들 그냥 엔조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고 예. 그러면서 왜 유족이 권력이 됐냐 하면서 유족을 그냥 또 엄청 까고 유족들은 국민에게 사과 있어요. 유족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래 자식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여기까지 아니 어저께 그 유족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20일 동안 겨우 모여가지고 어제 기자회견하는데 눈물바다 됐잖아요. 유족들도 눈물마다 심지어 현장에 기자들도 울고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울지 않았습니까? 너 심지어 거기 가장 이야기 많이 하신 분 중은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잖아요. 본인도 식구들도 막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대체가 무책임하고 사과조차 안 하냐고 즐겨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참 인간이라면 정말 유족들은 공격하지 마시죠. 돌아가신 분들하고. 정규재 씨가 정말 그런 그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져 버렸네. 유족들에게 사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더라. 국민의 사과라고. 아. 이 정도로 해야지 이제 눈도장 찍을 수 있다. 과감하게 나가는 거야. 그렇고 이제 YTN 민영 오늘 강행하던데 사장 자리 노리는 겁니까? 지금 TBS 사장이 아마 공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TBS하고 YTN을 노린다면 네. 정재 씨는 YTN도 노리고 있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보수는 좀 약간 단순해서 그냥 솔직히 내 편대는 그냥 개돼지들처럼 사료 달라고 아우성 쳐요. 유승관한테. 근데 정규재하고 진중권은 한 바퀴 돌려서 쳐가지고 난 정규재 씨가 그 MBC 그 기자 안 태운 거를 갖고 이제 비판해서 근데 기자 출신이가 나왔더니 그게 아니고 비행기 안 태워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때려 죽여라 MBC를 이렇게 비행기 안 태우는 정도가 장난하냐 그냥 완전히 끝장내 버려라 이것도 맞다 그러니까 YTN 맡겨주면 내가 끝장내 주겠다 이제 윤석열에게 줄 서는 방송 만들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 진짜 참 그 나이에 나이가 아마 좀 젊으면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YTN 사장 거 해봐야 뭐 3년 더 합니까 그거 저열합니다 저열해 오늘 아무튼 YTN을 민영화하는 걸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한전이 지금 오늘 했죠. 이사 지분 매각을 의결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수십 년 이어온 공영방송의 전통과 근거라는 게 있는데 다만 일단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좀 제도적은 좀 있어요 그 방통위에서 일단 1차로 막을 수 있고 예. 저는 국회에서 그 민영화 반대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은 좀 따로 빼서 따로 예. 빼서 언론에 대해서는 이 국회 전체 심의 필요하도록 이게 막 왜냐하면 이게 한번 잘못 팔면 예를 들면 그냥 하나 뭐 땅이다 국가군 땅 팔았어 땅은 그냥 있어요 가치가 근데 언론사는요 잘못 팔면요 그냥 끝나 망가져 이미 사례가 서울신문 끝났죠 서울신문이 호반신문 돼버렸죠 호반신문 100년을 버텨왔던 네. 전통의 그래도 정론지가요 호반거선 넘어가서 한 방에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에 정말 그 에이스 기자들이 다 나와버렸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론사만큼은 그 이 국가 자산 매각하는 건 다르게 해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 때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변희재 대표님 김영민 목사님 임세은 대변인 네, 백운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는 두 번 따로 열심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곳곳에서 우리랑 집회를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좌우중도 합작 방송과 좌우중도 합작 집회라는 것으로 윤석열 퇴진 국면에 아주 큰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변희 대표님 김영민 목사님 또 단식 10일 동안 백운종 대표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희들이 예의를 다 갖췄다고 보고요. 언젠가 12월 17일 정말 대규모 집회 때는 제 꿈은 제가 이제 촛불행동의 실무자 저도 실무자에 불과하니까 제가 의견을 계속 내는데 베네 대표님, 김현미 목사님, 백운종 대표님 이분들이
부대 한 급은 올라와가지고 뭐 유영하 교수님까지 그동안 좌우중도 퇴진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한껏 이렇게 한꺼번에 무대 올라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발언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근데 매불쇼에서는 오늘 지금 뭐 몇 시만 보고 계시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는 그 MBC 얘기 많이 했고요. MBC 예. MBC 기자 그 도어스태핑 그런 기자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수사 문제하고 이제 그 제가 막 태블릿 PC를 좀 소개한 부분인데 그 MBC 기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민주당의 그 한화갑 대표라는 사람 예, 예. 20년 전 20년 전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 앞에서 제가 당시 브레이크 뉴스 편집장하고 있었는데 예. 변희재가 하는 브레이크 뉴스는 민주당의 그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예. 그 돈 없는 걸로 유명한 정치인, 돈 없는 걸로 유명한 정치인. 그 옛날 잘총님만 예. 잘총님 예, 예. 보도 왔어 그랬어. 예. 그 원래 김대중 쪽 책사였고. 그렇죠. 김경재 의원. 하나가 둘러는 친한데 뭐 싸웠는지 그래서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브레이크스 매체가 김경재가 돈을 먹였다고 이제 그걸 출입 기자한테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윤석열이랑. 아 브레이크 뉴스를 가짜 네. 브레이크 뉴스 음해하는 가짜 음해하는 네, 김경재 네. 돈으로 만든 매체다. 이거는 이제 매체가 정치인 돈 받아먹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예인데. 아, 그러면 굉장한 명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출입 기자가 이 반장이 빠지고. 여대생 기자가 들어갔었거든, 인턴 기자가. 네, 네, 네. 여대생 기자가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야, 그러면은, 저 하나갑이한테 한 마디 하고 나와라, 빠져라. 그래서 하나갑 대표님, 그, 우리 브레이크 뉴스 기자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멈추고서 했대. 그래서, 그럼 나와라. 그래서, 그냥 철수했고, 제가 그냥 기사로 그냥 하나갑 대표에서 그냥 한 5일을 박살내버렸거든요, 5일을. 그리고 당연히 법적 조치, 법도 네. 들어가 있는데, 하나갑 대표도 5일 만에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죠. 사과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때 대학생 여기자가 아니라 우리 국회 반장이 있었다거나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요. 그럼 항의할 수밖에 없죠. 항의가 아니라 그때는 만찬 자리였는데 네. 그냥 들어엎었어 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으면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현장 출입 기자는 네. 출입처에 있는 사람이 출입하는 기자 언론사를 다른 기자도 욕을 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기군요. 네. 현장에서 병 하나 던져도 되는 정도인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MBC 기자는 윤석열이가 나불나불 떠드는 거 다 듣고 네. 끝까지 들어주고 개소리하는 거 한마디로 갈 때 질문했는데 질문도 안 받고 도망가니까 질문 안 받고 도망가니까 가니까 왜 그러냐고 있을 뿐이지 네. 소리 지는 게 아니잖아 따지면 가니까 그리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비서관한테 항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시기자는 굉장히 아니, 윤석열은 도망가 버렸고 이제 그런데 그 비서관이 끼어든 거잖아요 도스트빙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는데 끼어들어서 왜 뒤에 대고 이야기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냐. 저 같으면 따라가죠. 따라가서 진짜 야 일로 와봐 해도 되는 정도. 나와. 그 정도로 해도 돼요. 기자들은. 네. 왜냐면 자기가 먼저 언론사를 깠으니까. 그럼요. 아, 또 그게 기자가 개인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 언론사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느 언론사도 현장에 네. 대응 안 하면 그 기자를 문책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건 안 따질 수 없는 거죠. 그 기자 내가 볼 땐 예의를 갖춰서 네. 격식이 어긋나지 않게 할 거 다 한 거거든. 아니,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저기 무엇이 뭐가 그저기냐고요라고. 무엇입니까라고 정리. 아 여러분들께서 임세인 대변인이 안 오시냐고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지금 아이들을 어머님께. 인계해주고 정말 아이들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마 아빠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고요. 예산이나 정책으로 더 많이 배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세님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낮에는 아버님을 돌보느라고 김성수 TV까지 못 가셨어요. 저녁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역사적인 토크를 늦으실 뻔했는데 늦었는데 그래도 달려오신 게 어디입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진짜 너무 아침부터 예. 아버지가 갑자기 119를 타고 병원에 아이고. 갑자기 가셔가지고 예. 좀 그러느라고 이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미디어워치, 인사이트 TV, 우이종 TV, 안희을 TV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보고 계시는데 변 대표님은 지금 매불쇼 어제 녹화한 게 오늘 올라왔는데 벌써 지금 저 30만 가까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봤어요 오늘 다. 아, 또 봤어요. 네, 네, 다 봤습니다. 어땠어요? 네. 그 방금 얘기하신 거 얘기하시더라고 기자들 가서 원래는 쫓아가서 따져야 되는데 네. 왜 안 아니 옛날 그 백악관도 보면 막 그 클린턴 그 기자들하고 막 싸워요. 싸우잖아요. 싸워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막 싸우고 사실은 맞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비교하는데 트럼프는 그 기자가 마이크 잡고 막 싸워서 같이 싸운 거야. 싸우니까 마이크 뺏어버렸죠 트럼프가. 여기는 그냥 대통령 자기가 먼저서 시비 걸었잖아요. 예. 언론사한테.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그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동맹의 이간질하는 가짜뉴스 집단 악의적이 있다는 건데 그건 저는 옆에 있는 기자들도 같이 따져줘야죠. 아니 대표님 말씀을 되지. 그렇게 하십니까? 따져야 되지. 네, 우리 언론사는 아니지만 너무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미국 기자들은 그렇게 아니 대한민국도 한 2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네. 점점 이상해진 거죠. 점점. 네. 제가 그 부대변인이 기자들이랑 계속 만나거든요. 그 역할 그렇게 대통령이나 누가 수석들이 하면 옆에 항상 배석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 팔짱 끼는 건 다 그냥 팔짱 껴요. 팔짱도 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정식 기자회견 한다 대통령이랑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딱 정장 입고 갖추고 오는데 대통령 이렇게 백벌 같이 할 때는 다 슬리퍼 신고 나오고 예. 이렇게 하고서 질문도 막 이렇게 해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도어 스태핑이 이른바 백브리핑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캐주얼하게 사실 질문을 하죠. 거기에 뭐 의관 갖춰 입어야 이것들이 됩니다. 이것들이 저거 나 무슨 얘기가 도어 스태핑이 시간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술 깨서 나오는 게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늦어. 아니 그러니까 정례 브리핑 하면요. 10시, 11시 시간이 있으면 기자들이 정확하게 가는데 네. 이거는 슬리퍼 신고 치고 있다가 들어왔어. 맞아. 그럼 따라가 나가는 거야. 네. 그 어느 출입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슬리퍼 신고 이거 백브리핑 막 뛰어나간단 말이야. 네. 것들. 정확히는 그놈들이 진짜 이렇게 말장 정확히는 여러분 그건 실내화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 작업 신발이고 발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뛰어난 거거든요. 갑자기 대통령 왔다 하고 아니 시간이 거거든요. 진짜 네. 언제 나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이 아침 출근을 정확히 하든가 몇 시에 딱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림막 친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이제 출근 시간 확인 못 되게 한다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술 취하면 옛날에 기본적으로 춘추관에서 이렇게 정식 기자 간담회 할 때는 기자들이 갖추고 가죠. 예. 백브리핑은 그게 아니거든. 시장 바닥에서 하는 게 원래 백브리핑이에요. 동네 걸어가다가 막 질문하고 이러는 거고 국회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 쫙 내려올 때 옆에서 기다려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백브리핑이나 마찬가지로 도어 스태핑이거든요. 거기서 왜 뭘 신었니까 지금 왜 따지고 진짜 너무 비열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는 집단이니까 이제 조작할 게 없으니까 슬리퍼 신었다고 이제 공격하는. 아니, 본인 바지도 맨날 이상하게 어디 입고 다녀가서 창피해 죽겠고 머리도 막 그렇죠. 맨날 산발이었잖아요. 김건희 씨 숯댕검 숯검댕이 뭡니까? 뭐 흑채라고 나중에 이야기했다는데 갑자기 흑채를 왜 불어납니까? 솔직히 흑채도. 근데 저 그 김종혁 씨 저 중앙일보 네. 편집 부부장까지 했던 이제 국민의힘 그 사람이 요즘 그 앞잡이 노릇하고 그 있대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야 완전 앞잡이를 해서 언제부터 기자가 대통령한테 대들었냐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 중앙일보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김행도 요즘 앞잡이 노릇한 김행도 중앙일보 출신이잖아요. 우리 갑자기 또, 중앙일보 출신들이 아니 보수에서 또 윤창중 씨가 언제부터 기자가 대통령 대들었냐 그러는데 원래는 기자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인 거고 관계없이 똑같은 치열을 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근데 현장에서 약간 경위가 갖추겠지만은 어떻게 그러면은 야 장관한테 이러고 대통령한테 이러고 뭐 추장한테 이러고 이렇게 분류시켜서 가르치냐. 기자는 누구든지 친하게 당당하게 물어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분명히. 네네. 내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가르칠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언론인들이 말을 바꾸냐고. 아니 그리고 질문이 그게 무슨 뭐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원래 그 호칭을 잘 안 붙여요. 그냥 선배. 누구 네. 뭐 대변인 뭐 이렇게도 안 해요. 선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요. 저 나이 어리면 선배 뭐 이렇게 하고 원래도 수석들한테도 네. 다 선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선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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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수석들한테도 선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싸가지 없이도 들리잖아요. 뭐 언제 봤다고 저 사람들 선배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허용되는 게 권력에게 주눅들 막 물어봐라는 거잖아. 동네 선배한테 물어보듯이.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슬퍼 질문도 문제가 되는 거야. 질문했다 문제가 되는 거야. 언론사 내에서도 편집국장이나 사장한테 선배라 그래요. 싸우잖아요. 네. 네. 사장님은 안 그래요. 선배하면 네. 네. 싸우잖아요. 네. 이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걸 윤석열 쪽이 아니라 기자 출신들이 그러고 다녀가지고 어이가 없어요 지금. 예, 임 대변인 늦게 오셨으니까 이야기 좀 하시죠. 어땠습니까? 변희 대표님 많이 그리웠죠? 그게 무슨 감정적 그리움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좌우 중도 그 힘을 합치고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일정이 그리웠다는 거죠.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어제 임세윤 대변인님께서 저한테 텔레그램이 와가지고 성디 혹시 변희재 대표님이랑 그때 토요일 집회 때 찍은 사진 좀 보내줘 해가지고 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야 찍은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이제 따로 부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꾸 이제 거기 오히려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쪽 사람들은 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디어워치에 계신 그분들 거기 오셨던 분들 저를 막 알아보시면서 막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놀랍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PD가 그냥 갑자기 사진 찍어서 찍었는데 저는 잘 나왔는데 대표님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아, 이제 공개를 못했군요. 제가 이제 좀 달라고 다시 했어요. 그날 변희 대표님하고 현근택 변호사님 같이 계신 것도 예, 제가 예. 사진 찍어서 올렸고 어, 두 분 사진도 보셨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그날 집회 때 변희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변희재 김용민 임세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등 좌우중도 합작 세력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큰 소리를 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예. 어제 자 한번 이야기 좀 쭉 하시죠. 요즘 윤석열 이 한동훈 김건희 정권하에서 어떻게 우리 인대변이 어떻게 살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던데 아니 근데 일반 그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런 대응치고 다 너무 쪼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MBC 것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걸 일일이 그걸 왜 대응을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무슨 경호 로봇? 그 경호 로봇을 또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게 또 김건희 씨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좀 도둑 같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 자꾸 그런 게 나오면 아니 해도 뭘 좀 크게 하든가 아니 크게 뭘 하고 있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쪼잔한 게 계속 나오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 좀 하고. 네. 네. 그 경호 계하는 게 그 유튜브에 좀 떠가지고 네. 아마 뭐 그거 보고 그 회사랑 좀 연맺은 것 같은데. 그 지금도 많이 떠 있어요. 네, 네, 네. 개처럼 잘 달리거든요. 그거 이상 아직 제대로 개발된 게 아니야. 달리고 있을 뿐인데 그렇지. 그걸로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그걸. 예, 그렇죠. 경호를 샀다는 거 아니야 경호 계획 예. 거. 그래서 자기가 달리고 있는데 그거 자꾸 또 쓰러져요 달리다가. 우리가 개를 경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임대빈 말씀 재밌지. 그 개를 우리가 경호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개를 넘어질까 봐 지켜봐야 될 판인데 그걸 뭘 경호를 합니까? 그 경호가 이제 보면 대통령 경호가 이렇게 뭐 어느 순간 이제 롬프트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을 보자, 그러니까 생명을 제일 중요히 생각하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누가 위험할 것 같은지 그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경호계가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은 산만해서 경호가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런 것들은 사용 단계가 돼야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저거 분명히 엄청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럼 사용 단계가 네. 아니니까. 지금 그 두 마리를 세 달 동안 시험으로 쓰는 것만 1,800만 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험 사용 기간이라서 그런 거고 내년에는 예산이 한 이 경호계 관련된 게 8억 원 이상이 예산이 그러니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 계열사의 기술을 도용한 거로 지금 또 지적받고 네, 있다면서요 그 회사가. 그 네. 회사가 사실 그 그러니까 개 로봇 제일 잘 만드는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를 현대차에 샀어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 그렇죠. 자동 조립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제 하는 걸 현대자동차가 비싸게 좀 샀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근데 그 기술 8개인가를 도용을 했다고 하고 그 회사가. 그리고 이번에 아니 윤석열은 희한하게 대기업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좋아할 법한데 벤츠를 타고 다니고 벤츠 탔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아니 인도네시아 그, 네, 인도네시아에서 그 인도네시아 공식 차량이 제네시스였는데 또 혼자 벤츠 탑니다. 그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국의 대통령이. 안 그래도 전기차 지금 차별받고 있는 미국에서. 네, 네. 좋습니다. 아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늘 임세은 대변인께서 우리 베니 대표님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빵 터지셨네요. 아, 심지어 의종 TV는 지금 네, 맞아요. 오늘 천 명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의종 TV에 막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아무튼 오늘 이따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미디어치 안진을 TV, 의종 TV, 인사이트 TV 다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이제 그래서 다음 이렇게 계획들 이제 우리 배인 대표님 저기 일단 쭉 우리 좌우 중도 합작 집회는 또 언제 재개하고 또 대구 집회도 언제 쭉 한번 계획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7일 날 일단은 우리가 그 고발 기자회견을 한 즉시에 12월 7일 날 윤선 안담원의 예. 증거 조작 예. 사건 조작 고발 기자회견 이 지금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한 200페이지 이하짜리 1PC 2PC 조작 엑기스만 딱 네, 뽑은 네. 빨리 읽고 이해 쉬운 그 책을 내서 그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가 커버 사진 들어갑니다. 네. 이들이 이제 한 짓을 이제 고발하는 책이니까 예.
고책을 내고 나서 이제 고책을 들고 주로 영남권을 다니면서 영남권 북콘서트 집회를 해서 저 태극기 세력을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죠. 태극기 변절 변절 세력들을. 세력도 다 정상화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대구부터 저기 부산 쪽 이쪽은 많이 치고 다닐 건데 거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당대 쪽 제일 큰 우리 변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하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좀 행동들을 많이 해서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아 태블릿 이거는 특검 해야 되는 정도를 하게끔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납득이 좀안 되는 행동을 해서 아 이거 관계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왜냐면 유영하 막 김새 이런 애들이 껴들어가지고 박 대통령이 좀 휘둘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오염된 정보가 또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한테. 잘못하면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태블릿 같은 거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예 제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덮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한 것은 누구라도 밝혀내야 아니 되는 내 말이 거죠. 그거예요. 이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행위여서 박 대통령이 덮자마자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지금 보수 진영 전체는 이제 그 핑계를 줍니다. 이제 윤석열이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면목없다는 표현이라는 건 되게 웃기는 표현했는데 범죄자를 잡았으면은 당당해야 되는데 검사가 그렇죠. 면목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실 없는 거죠. 그럼 그래서 좋다 치고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식까지 갔으니까 윤석열 박근혜는 한 팀이니까 윤석열은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 나오는데 윤석열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이건 박 대통령이 봐주고 관계없이 국가적 범죄자입니다. 특히 검사가 증거를 했던 범죄자니까 박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는 거예요. 저희는 좀 이제 탄핵운동 오래 했는데 태블릿 조작을 밝힌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일을 했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박 대통령이 수사 알아서 해야지 이거 뭐 제가 더 신경 못 쓰겠다. 특히 유영하니 지금 김세희가 하는 짓들이 워낙에 심상치가 않아서 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공천은 굉장히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윤핵관 쪽이랑도 이제 이런저런 좀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되지 그러면서 않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상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좋습니다. 오늘 뭐요요 이야기는 또이 정도 하고 어쨌든 12월 달에 그러면 전국 순회 윤석열 퇴진투쟁이 이제 제기되는 들어가야죠. 거네요. 예, 그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영남권 위주로 저희는 그 다. 김용민 목사님 그룹하고 좌우 합작 집회 다시 하시고 들어가는 거죠. 대기하는 그게 다시 거고요. 들어가는 거죠. 예. 뭐 몇몇 분이 그 태블릿 PC 거는 어떤 실익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어서 제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워치의 애청자분께서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믿거나 그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안일TV, 의종TV, 인사이트 보신 분들은 그게 좀 믿기지 않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뭐 하나 이런 의견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저희도 임센대비나 저희도 100%그 부분에 대해서 배인 대표님 주장이 다막 믿고 따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라는 게 이미 탈핵되고 퇴진됐고 심판받을 게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악마를 하려고 없는 사건도 없는 증거도 자주 조작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그게 사건이 조작이라면 그건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될 놈들이죠. 그거 말고도 박근혜 최순실 그룹이 단죄받을 일도 많았는데 왜 조작까지 해서 내 자신들의 정치 야욕을 해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태는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관심과 관점으로 제가 토론하고 있다고 보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텀이 있는 게 29일 날그 이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팩트 관계는 그때다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일주일 뒤에 고발 기자회견하는데 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거의 웬만한 언론사들 다 와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나 윤석열 한동훈이 지목될 겁니다. 특검 조사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법무장관 답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땐다 못할 겁니다. 그말 좋아하는 그 나불나불 좋아하는 한동훈이 보세요. 아마 말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아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예요. 수익도 낼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도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지가 믿고 따랐던 윤석열 박영수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든요. 지 검찰 선배들하고 50클럽에도 대부분 검찰 선배들이 나오고 정말 그 조우영이라고 아그 임센대빈도 야 하시네. 그 이야기 임센대빈 한번 하시죠. 조우영 건. 뭐
조현 거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 이거 이제 타고 가면 이제 돈을 어디서가 만든 게 시작이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상 이 대장동을 만들 수 있었던 PF가 대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이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대출의 그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이렇게 알선하는. 그래서 그 돈도 실제로 이걸 다 못 갚아서 부산저축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상이 지금 다 안 돼서 이거 돈을 띵겨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만들어서 대장동을 사실상 만들게 했던 이 조우영 씨는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밖에 소환이 안 돼요. 기소가 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한테 이야기해서 그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타먹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렇죠. 커피 한 잔 먹고 왔죠.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실 돈 지금 어디서 왔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장동에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참고인이야, 참고인. 네. 이런 것부터도 나중에 하면 이상하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기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깊숙이 개입돼 있는 자들이랑 55 클럽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베네 대표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총체적인 공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막으니까 오중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러다 민주당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 좌우중도 합작 세력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서 좀 함께 맞서 싸워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쪽은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 돈을 갖고 있었던 증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까지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진술 말고. 네. 진술이 계속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진술도 바뀌고 진술도 엇갈리고. 엇갈리고 남욱과 김만배가 둘이 완전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지켜봐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 뭐 증언을 훼손하고 옆에서 조작을 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벤 대표님께서도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막 답답하시고 막 아니 조언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아 너무 대응을 잘못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잘못해서 어떻게 네. 바로 잡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너무 늦었어 이거. 아 대응이 늦었다. 야 오늘 정말 놀랐는데 나는 김용하고 정진상이 당무를 이제 그만두겠다. 당직. 아니 당원 80조를 개정을 한 이유가 그 당직을 이제 기소가 되는 순간에 이제 네. 부정부패로 그러면은 그렇죠. 당직을 그만두게 됐는데 개정을 한 이유가 정치 보복일 경우는 그거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당이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분들을 사퇴해 버리면은 그 도대체 당그 당원 80조 왜 개정했습니까? 그 검찰에 그 인정해 버리는 거죠. 인정한 거지. 검찰의 그런 조작 수사를 그러니까 그게 윤리위나 보니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알잖아. 다 증언이라는 거. 이거는 얘네들이 늘 써왔던 수법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정폭이라고 선언해서 네. 당원권하고 당무를 유지시키고 당 차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잡아가라는 얘기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 수사를 검찰 수사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인정한 꼴이 돼버렸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박용진이나 서른 같은 사람 문제적이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린 건데 이건 좋은 대응이 아니죠. 들이받고 싸워야지. 박용진하고 싸워야지. 네. 니들은 지금 동지들이 조작 예,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무슨 박지원이 그걸 박용진 지역구 가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박용진 의원 똑똑하지만 그건 잘못이요. 지금 동지들이 검찰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싸워야지. 그걸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우리끼리 내부 분열하는 모습을 굳이 언론에 이런 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더 약한 모습 고리를 보여줘서 검찰이 더 쉽게 우리 한 명씩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시작됐어요. 보통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여야가 합의해서 각자 선거법 이거 다 고소 취하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검찰이 들여다보고 지금 송영길 대표부터 지금 검찰 송치했습니다. 송치? 네, 네. 그러니까 전 대표까지 네, 네. 이제 현 대표도 몰라 전 대표. 네, 네. 송영길 대표 했고 그다음에 노영미 실장, 노영미 실장까지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그리고 여러분 또 충격적인 게 국민의힘 이행자 관악구청장 후보가 그 임세은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팩트가 다 맞는데 그걸로 고소를 해가지고요. 저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란 저 임세은 대변인이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혐의가 됐어요, 당연히. 근데 또 이행자가 이의신청이 왔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게 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야당을 날마다 검찰 수사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순순히 응하면 어떡합니까? 변 대표님이 그렇게 응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그 몽골에가 가짜 박사 하나 잡은 게 있는데 네. 이제 보수에 이제 사기꾼이 많으니까 안정권에 같이 다녔다 했는데 네. 제가 잡았어요, 가짜 박사를. 근데 이게 고소래고 그 가짜 박사하고 연결된 애들이 새벽당 애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 새벽당. 네, 새벽당 그 세력. 예. 그러니까 이미 쟤는 잡아놨는데 그 경찰이 당연하니까 불송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에 지금 세 번째 제가 수사하러 들어와요. 불송치를 두 했는데 세 번째 또 수사하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하라는 얘기야. 가짜 박사 물론 제가 잡은 증거를 아직 대출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이미 정황이 뻔한데 내가 아직 갖고 있는지 모르고 검찰이 재갑사를 내렸는데 제가 그걸 재갑사장 보니까 이거 아직 구속영장이야. 재갑사 네. 영장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놈 완전 잡아 죽이라는 영장. 야 이렇게 하는 거네 애들 수사를.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어떤 수라도 내는 초에 안진걸 변진재 김용민 셋 다 감옥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걸리면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이제 인디언 기우제식이죠. 뭐 하나 걸려 나올 때까지 했다. 뭐 여러분 좀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좀 꺼림칙하지만 그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그냥 김용민 변희재 안진걸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저것들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절대 안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도 즐깁니다만. 네. 뭐 임세은 전 대변인께서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으로도 복귀하셨으니까 제가 들어가면 민생경제연구소를 단독으로 잘 이끌겠다는 각오도 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네. 지난 토요일에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뭐 김용민, 안진걸, 변희재 들어간다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다 미션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다 수행하겠다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런 말을 자꾸 꺼내는 네. 게 하나는 이제 감옥 보냈으면 보내라고 떠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고 그리고 저 민주당의 사람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이 대응하기도 편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대로 싸우는데 뭘 겁먹고 그 사석에서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해. 검사들의 정권 너무 폭력적이고 막 겁난다 그러는데 예. 아예 봐야 조작해가지고 감옥 보내는 거 막 고문을 합니까? 뭘 합니까? 때립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옛날에 그 전기고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저희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도 우리 좌우중도 합작까지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정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인원 3,40만 명 모이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강한 부정 여론이 60% 안팎이 되고 반대 비판 여론이 7, 8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회의 여론조사에서는 16%가 지지율이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기자들 조사에는 10%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20%, 30% 계속 나오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한 거 알겠는데요. 거기에는 좀 보수표가 조금 과표지 됐거나 아니면 70대 어르신들이 50% 이상을 지지해버리니까 평균이 올라가 있는 착시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십시오. 걱정 안 하시게 변희재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저 감옥에 안 가고 그 안에 저희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도 저희들 때문에 혼자 남아가지고 변희재, 김용민, 안진걸 그리워서 우는 일이 없도록 저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란 저분이 저희가 없어서 울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저분을 또 지켜드려야죠. 나 별로 근데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라질 않았어요. 그냥 아니 그 저기 저희는 뭐 얼평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귀한 집 따님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요 아니 저희 되게 그 굴르면서 자랐어요. 할아버님이 애국자시잖아요. 6.25 예, 참전 예, 전사자시잖아요. 참전 저희 예. 유공자 집안 국립묘지에 예, 네. 얼마 전에 그 비석에 손자 제 이름도 새겼죠. 다 네. 아유. 보수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유공자 자녀다. 지금 우리가 진보 중도 보수들은 뭐 어떤 현안에서 입장 차이 있지만 실제로는 나라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의 품격. 그다음에 애국심.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공동체적인 책임감, 기부, 납세 이런 걸로 우리가 다 통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일 나쁜 놈들이. 군대도 비리로 뺀 윤석열 같은 그렇죠. 세력들이에요. 보수라고 말할 때 김건희 최은순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탈세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보수가 아닌데 여러분. 일단 우리 셋 다 입장이 좀 다르죠. 솔직히 좌우 중도 합작하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막 논쟁 나는데 다 괜찮습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품격 있게 논쟁하자고요. 자.
자, 이제 그 서서히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변 대표님 워낙 고생 많으니까요. 제가 출연료도 소정의 출연 준비했는데 요 산삼 순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세현 대표님은 산삼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못 주시는데 변 대표님 여기 산삼 순백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1666-1080인데 참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미디어워치에 가서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그 확실히 미디어워치가 조금 더 굉장히 큰 데라는 걸 알았어요. 출연료가 되게 빠르게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죄송합니다. 안진글 TV는 10만원도 막 일주일에 막 지원금 내는데 아니 그런 얘기 미디어워치는 그게 아니라 예.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올 때 택시 안에서 지금 이 방송 보면서 오려고 안진글 TV를 틀었다가 또 미디어워치도 가봤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안지걸 TV 들어도 계속 버퍼링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한번 미디어워치를 가봤어요. 근데 미디어워치 바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또 약간 또 시스템의 힘인가? 네, 좋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잠시 그때 인터넷 끊긴 걸로. 범진보계 유튜브들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고 퇴진까지 주장하는 유튜브들을 응원해 주시는 산삼순백 정말 감사하고 마이보험 체크 이렇게 강군하지 않고 보험에 대한 온갖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절대 강군하지 않는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그리고 요것도 괄사 이건 정말 변 대표님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았죠? 예. 변 대표님 한 번만 쓸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시면 돼요. 불쌍히 불쌍히 빠져 괄사 마사지기가 다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갖고 갔어 지금. 네. 여기 이런 데에도 하시면 좋아요. 네, 우리 혹시 슈퍼챗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우희종 TV에도 라냐님께서 러나님께 슈퍼챗 쏴주셨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치는 지금 뭐 3,000명 넘게 정말 엄청난 이 시간이 원래 6시부터 7시가 퇴근도 해야 되고 일 마무리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고 뭐 주부 입장에서 밥도 차려야 되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 모임 가면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오늘 우희종 TV는 지금 2,0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막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안진글 TV에서도 주연님께서도 슈퍼챗 또 많이 쏴주시고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슈퍼챗 임세은 교수님하고 그 안기령 전 YTN 앵커 그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성수 씨 나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슈퍼챗 5만원 쏴봤는데 제가 다음 목표는 미디어워치에서 변 대표님 방송할 때 제가 슈퍼챗 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슈퍼챗 연대를 꼭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70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내일 오늘 이야기 좀 아쉬운 분들은 내일 아침에 유용하 교수님하고 변혜 대표님하고 제가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혜유 토크를 합니다. 굉장히 그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아침 8시 5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임세현 대표님 오늘 늦게 오셔갖고 또 아쉬운 분들은 이분이 또 소리소리 유용하 뉴스 코멘터리에 남태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풍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배우까지 끼어서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금요일 그것도 한 8시 50분쯤에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굉장히 뭐 얼마 전에 임세현 대표님 출연했던 쇼츠 또 50만 넘어갔던데요. 아 그거 조명 얘기한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쇼츠만 찍었다면 50에서 100만이 넘어. 아니 그거 편집을 잘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쇼츠만 찍었다면 50만 100만이 넘어가는 분이 변희재, 임세은 두 분밖에 없어요. 저도 그게 안 돼요. 두 분의 그 굉장히 콜라보가 그 케미가 멋있어요. 네. 한번 같이 나온 쇼츠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아, 그러면 표정이 안 좋으시죠. 그러면 요 쇼츠도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쇼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셋이 나온 거나 둘이 나온 거 해가지고 미디어워치나 서울에서나 안진글 TV를 통해서 한번 100만 한번 달성해 보죠. 네, 아저씨. 아니 원래 안진글 TV에서 쇼츠를 만들어서 몇 개를 풀려 그랬는데 다리를 다쳐버린 바람에. 아, 예. 오늘 진짜 이제 마무리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매불쇼에서 체육 선생님이. 아 내가 축구하다가 안진걸 인대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를 이제 들고 다닌다고 이제 제가 집회 때도 목발 짚고 올라가서 사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매불쇼에서 체육선생님 이야기하고 이제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정영진 MC가 아니 인대를 끊으면 어떡해 성대를 끊어야지 그래 말을 못하지 맞아 말을 많이 못하지 다리를 안 거예요 오늘도 지금 좀 말줄이라고 지금 계속 댓글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말하셔야 돼.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베네 대표님하고 임세현 대표님 각각 5분씩 발언하시고 저는 말을 안 하고 끊도록 했습니다. 베네 대표님 요즘 또 총체적인 어떤 진단
전국진단. 그다음에 우리 제목이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다가온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왔어요. 네. 네, 자멸하고 있어요. 자멸. 자멸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케어 펀치로 만들면 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만든 이제 케어 펀치 무기는 보수를 돌려세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무기가 있어. 네. 좀 성격이 다르다. 일단 윤석열을 떠받치는 마지막 보수 변절 노인들 여기를 이제 돌려세워야 되니까. 네. 거기에 적합한 무기입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태블릿 PC가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JTBC 태블릿은 검찰 주작인데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의 주작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그들의 직접 주작한 게 수작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때려서 한 방에 끌어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네. 태블릿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JTBC 입수가 있고 장시호가 직접 특검해 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 작품. 예, 예, 그게 더 확실하다는 그게 거예요? 본인 윤석열 한동훈 직접 조작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퇴진 집회 나왔던 분들은 그 두 번째 조작은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담 없이 그게 사실이면 윤석열 한동훈 고발하고 촛불 들었을 때 그 태블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였다는 거. 혹시라도 좀 부담스럽거나 끊임직한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검증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김용민 목사님, 안민석 의원 저까지 다 임세님까지 읽어보고 왜냐하면 저희도 설득이 돼야 변희 대표님하고 그 부분은 제가 함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도 설득이 안 되면 변 대표님한테 아직은 좀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그래야 변 대표님네도 그래야 더 완벽한 검증을 하실 거예요. 기자회견문은 제가 좀 드렸는데 그 기자회견문에 근거 자료가 있어요. 네, 그 네. 근거 자료가 엄청나요. 자 그럼 다음 주 전에 또 쏴드릴 텐데. 예, 예. 근데 쉬워요. 그냥 쉽게 쓰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뭐 한 고졸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회에 가면 집회 부스에 이제 책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전단 같은 거를 주시거든요. 이베어워치에서. 근데 거기에 되게 요약이 딱 돼 있는데 그 요약만 딱 돼도 이해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네. 저는 현재 2심 태블릿 사건으로 구속돼서 2심의 보석을 지금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보석 조건에 태블릿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바로 재구속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태블릿에서 허위사실 얘기는 조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째 조작됐다 떠들고 있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안 잡아가네요. 네, 못 잡아요.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못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베니 대표님께 뭐 여전히 이제 베니 대표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옛날에 어떤 활동 때문에 일부는 또 거리감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인 거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을 퇴진시켜 심판한 건데 누구도 앞장서 계시잖아요. 그것도 심신의 어떤 피곤함, 협박, 구속까지 가고 싸우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희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려하듯 막 부탁드립니다. 예. 요새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방송에서도 보면 지금은 변희재 대표 말이 거의 다 맞았다. 뭐 그동안 이야기한 것도 맞았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변희재 대표가 제일 민주당 어떤 인사보다 시원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임세현 대표님께서도 좀 늦게 오셨는데 원 없이 말씀하시고 아니 원 없이 시간이 좀 이제 됐으니까 아니 뭐 저희는 토요일에 집회에 나가 보니까 정말 우리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그런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 동안은 좀 지켜봤어요. 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못할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이런 대통령실의 쪼잔한 행태들 이런 보니까 창피해서 더 이상 못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저는 토요일에 많이 느꼈고 매일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잘 국익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익이 해치고 정작 국익을 해치는 게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이란 거는 전혀 몰라요 지금. 우리 외신에서도 지금 MBC 사태가 더 많이 이슈되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의 자유 환경이 나빠졌는지 외신에서 먼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외신에 있는 그 헤드쿼터,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많이 왔어요. 이건 뭐 사실 기업 유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아시아 언론의 허브가 된 건데 그쪽에서 먼저 비판을 합니다. 외신에서. 우리나라 그런 이유로도 한국에 왔는데 지금 언론 자유가 망가졌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망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격에 완전 떨어뜨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들은 더 분노를 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국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너무 하는 행동도 쪼잔하고 보수와 맞지 않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보수 진영에서도 촛불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보수 원로 네. 조영한 대표하고 저 신동보 제독 그리고 저 이주천 왕대 교수가 보수 한 몇십 명하고 만찬을 했는데 네. 절반 이상이 사실상 이 돈을 포기했다. 보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 포기했다는 그러니까 정통 보수에서도 네. 윤석열을 규탄하고 네. 네. 차라리 그만둬야 되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허미하고 택구 이천 교수하고 심동도 대법은 윤석열 지지 못하겠다고 네. 했고. 맞습니다. 보수에서 보기엔 너무 품격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집회 때 우리 변희 대표님은 따로 또 집회도 하고 옆에 저희한테 힘을 모아주셨는데 임세현 대표님이 문재인 정부 고인사로는 첫 공식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완전히 윤석열 고들어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설득을 말씀해 주셨고 그 임세현 대변인님의 발언은 서울의 소리나 안녕을 TV에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봐주셔서 널리 퍼뜨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집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만 온 게 아니다. 여기는 일단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다.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뭐 이런 각종 뭐 야당이나 무소속, 무당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좌우 중도 합작 세력, 좌우 중도 퇴진 세력, 그 다음에 정통 보수 세력들도 함께하고 계신다. 이 집회가 그래서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목놓아 외쳤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에서 여러분 정말 뉴스를 보십시오.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날마다 황당한 짓을 합니다. 날마다 비리를 저지릅니다. 날마다 무속 비선 세력들의 그 음습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사과도 단 하나의 반성도 없지. 날마다 조작하고 공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참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가족들 상대로도 정치 공작을 하니까 어저께 유가족들이 그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모이셔가지고 저희들이 유가족들하고도 더 연대하고 응원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다음 집회 때는 아마 유가족분들께서도 무대에 서지 않으실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희 대표님, 민세현 대표님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 셋이서 계속 좌우중도 합작 토크를 이어나가서 좌우중도 사이에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퇴진과 심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나라와 국민에서 함께 또 합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나 힘이라 되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80분을 했어요. 변 대표님이나 임세 대표님 오면 사실 한 2시간 해도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하셔야죠. 변 대표님. 예, 예, 예. 뭐 2주에 한번 할까요? 1주에 한번 할까요? 당분간은 1주에 한 번? 예, 근데 요일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수요일쯤으로 할까요? 아니, 수요일을 빼야 돼요. 아, 수요일 빼고 화요일. 예, 그러면 한 번은 미디어 들어가고 한 번은 안디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화요일, 하면서 화요일은 괜찮고요. 아, 화요일 저녁? 화요일. 예, 그러면 좌우 중답작 여섯 번째는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이렇게 셋이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니까 안디걸 TV, 의종 TV, 인사이트 TV, 미도치 TV도 서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인사하십시오. 네. 예. 두 분이 인사도 있다네요. 네. 아니 시청자들하고 인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변 대표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변 대표님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널리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